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기초연구발전 토론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미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 50년을 맞아서 대토론회 시리즈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기중에서도 기초연구 토론회가 눈에 띄는데 이 토론회의 목적이 뭔가요? 금년이 이제 과학기술 5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년 키스트가 만들어진 뒤로 한 50년간 정말 과학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분야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일부 분야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투자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29%, 이게 세계 1위고요. 절대 규모에서도 605억 달러, 그러니까 60한 5조쯤 되죠. 세계 6위권입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발전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0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대내 여건도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투자 규모가 65조가 넘었고요, 지금. 또 산업계에 지금 기업 연구소가 지금 3만 5천 개가 넘었고, 산업계나 대학의 연구 능력이 크게 신장이 됐고, 또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서 과학기술 수요가 이제 뭐 과학기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악, 미술, 체육, 문화 모든 면에서 다 이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래서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규모가 신장이 되면서 이런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그동안의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다면은 이제는 퍼스트 무버 또는 프론트 러너 전략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또그 첨단 기술 중심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떤 비전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이제 미래 50년, 100년을 향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 기초연구 전국 순회 토론회는 이제 전남이라든가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아직도 과학계 종사자 외의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초연구가 왜 중요한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기술이란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기초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원천 연구고 또 가지가 파생기술이고 거기서 이제 제품, 열매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초연구가 있어야 원천 기술이 생기고 파생 기술이 생겨서 이제 신제품, 신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기초과학이 없는 과학기술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이는 싹도 돋을 수 없고, 잎도 돋을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지은 집처럼 기초연구 없이 R&D 성과가 이렇게 반짝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지요. 기초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왜 예전에 그 입학시험 볼때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 그 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도 머리에 좀 생생한데요. 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새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없고 여름 하나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뒤에 또그 아무튼 이 원천 기술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기초 연구는 그야말로 원천 기술, 뿌리, 원천수 같은 역할을 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략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옛날에 이제 빠른 추적자일 때는 그냥 밤새워서 빨리빨리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갖다 쓰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계 수준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초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만 그 씨앗을 뿌리고 싹을 맺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미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 연구는 결국 과학 기술은 사람이 하는 건데,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 인재를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구에 투자를 잘 해서 번성을 해야 우리 네.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런 기초연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인재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이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를 어떻게 했고 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가 한 50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66년에 키스트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보통 우리가 과학기술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실용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전체가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연구할 여력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제품, 신제품, 공정 개발해서 개발, 실용화 이쪽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죠.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 투자 규모가 늘고 자꾸 우리 실력이 늘어나면서 90년대 초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기초연구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5년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지원 노력 또 연구 현장의 어떤 동참 이런 걸 통해서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I 논문 편수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SCI 논문 편수로 볼 때 세계 12위 수준이고 또 논문 한 편당 피인용 횟수도 4.9회로서 세계 평균에 근접해 있고 또 피인용 상위 1% SCI 논문 수에서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한 3배 이상 증가해서 세계 13위권으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양적 팽창과 더불어서 논문의 질도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핵융합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우주라든가 해양 소위 말해서 그 거대과, 빅사이언스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요. 또 중형가속기라든가 이런 대형 연구시설 장비 이런 쪽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세계 선진국에 뒤지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아울러서 또 이제 연구 인력 수준에서 보면은 연구 인력 수준에서도 역시 세계 6위권에 지금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가 지금 6.9명인데요. 이게 주요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과학과 생활이 더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이제 연구원, 사람 중심의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이제 이 공급 지향적인 또는 과제 중심적인 어떤 지원이었다면은 이제는 연구원 중심 체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과학기술자가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연구 개발은 연구원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1 더하기 1이 그냥 단순히 2일 수도 있고 또는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신명이 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또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화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 해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후죽순이란 말도 있듯이 비 온 뒤에 죽순이 정신없이 쏟아나는 것처럼 예, 기초를 튼튼히 하다 보면은 꽃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 성과주의적인 질문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네. 예,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초과학이 정말 사상 누각인 나라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 연구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쯤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 연구를 본격화한 게 불과 25년인데요. 예. 참 짧죠.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노벨상을 목표로 뭐 지원한다든가 노벨상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노벨상 계절이 되면은 과학계가 주눅이 들죠. 예, 예.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이룩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예. 아마도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금과 같은 지원과 또 과학기술계의 그 노력도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아마 5년 이내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소식을 자주 많이 좀 전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